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같은 폭염이라면 운동장에 서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를 센스 있게 대처하는 태국 학생들의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해외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사진은 무더위 속에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태국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시간은 아침도 아닌 무려 정오로 알려져 있다. 학생들은 마치 익숙한 듯 학교 건물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따라 자로 잰 것처럼 그늘 속에 줄을 맞춰 앉았다. 앉아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마치 모세의 기적을 보는 듯하다. 한편 폭염 속에서도 더위를 피하는 태국 학생들의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각이 살아있네. 뜻밖의 예술. 우리나라였으면 그냥 세워놨을 듯. 억울한 아이들이 몇 명 보이네 등 반응을 남겼다.